봄바람은 밤에 횃불을 들는 밀란의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 때 횃불을 들고 밀란 선동 운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해방 직후입니까? 대한민국에 횃불을 들고 왔다 갔다 한 것은 해방 직후 빨치산밖에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 21세기에 횃불을 들고 쥐를 잡자고 하면서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이 난동 갱반 세력, 여러분들의 위대한 부산 시민, 진실한 부산 시민, 자유를 지켜온 부산 시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 부산 시민들의 입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 촛불 난동 세력을, 횃불 난동 밀란 세력을 심판해서 이번에 응징하고 보복해서 저 한반도 밖으로 여러분들이 쓸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촛불 난동 세력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심판해서 쓸어내지 않으면은 낙동강 전선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촛불 집회, 횃불 난동을 일으키는 세력이 부산을 점령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에 부산의 운명을 바꾸자 하는 사람은 바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어야 됩니다. 부산의 운명은 자유시장 경제를 사랑하고 북한을 점령해서 자유통일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깍듯이 잘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부산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입만 열면은 북한을 돕고 입만 열면은 부산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시안을 해코지하고 국방을 약화시키는 그 동북 좌익 세력이 부산의 운명을 바꾸게 되면은 부산의 운명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운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부산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부산이 자유와 민주, 평화, 그리고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6.25 때에 자유를 지킨 부산 시민 여러분, 민주화 시대에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 동북 좌익 세력 횃불을 들고 청와대로 쳐들어가는 민주통합당 그 주류 세력, 희망버스를 가지고 부산을 짓밟는 희망버스를 지원했던 민주통합당 세력, 한미 FTA를 폐기 처분시키겠다는 그 민주통합당 세력, 국가가 아닌 북한과 국가연합을 하겠다고 하는 그 민주통합당 세력을 이번에 따뜻한 산강강강 부는 낙동강 봄바람 4월 11일 날 이번에 부산에서 쓸어내야 됩니다.